두 번째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리바운딩 매매법 역시 제가 지난번에 런앤런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문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리바운딩이라는 것은 뭐죠? 이따 설명 한 번 더 드릴 건데 튀어 오르다입니다. 튀어 오르다. 튀어 오르는 거예요. 종목이. 튀어 오를 때. 튀어 오를 때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튀어 오를 때 잡아서 그 튀어 오르는 폭만큼 먹는 것. 그게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오늘은 심화 강의고 다 기법 강의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기법 강의 리바운딩 매매법 한번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리바운딩이란 뭘까요? 우선 사전적 의미 설명드렸듯이 다시 튀어오르다, 되돌아오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구공을 땅에다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맞고 튀어오르겠죠. 그럼 맞았을 때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튀어오르는 위치만큼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리바운딩이에요. 짧아요, 길어요? 빨리 튀어올라요? 천천히 튀어올라요? 빨리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타 매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평선 단기 매매보다 더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더 단타 매매예요. 주가가 특정 악재 혹은 시장 및 수급의 영향으로 급락 후 단기간의 일정 부분 튀어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리바운딩입니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타이밍을 직접적으로 공략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단타 기법 강의입니다. 주가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 그럼 주가가 팍 뜨는데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밀릴 경우 있죠. 반대로 볼까요? 어닝 쇼크. 흑자를 기대했는데 적자가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충격을 받아서 팍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주가는 항상 호재나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당일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과도한 반응에 따른 급락을 이용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든 없든 단순히 수급 영향이든 뭐든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확 떨어졌을 때 빠르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요 리바운딩 매매법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이나 과도한 하락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매매 등장입니다.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알고리즘 매매가 뭐냐? 미리 설계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사면은 빨라요? 늦어요? 늦죠? 늦어요. 이미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렇게 빠른 주가 반영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알고리즘 매매 때문도 영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종목을 사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는 겁니다. 그럼 기사가 됐든 공시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 됐든 수치가 됐든 어딘가에 공식을 걸어놔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종목을 무조건 산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겠죠. 누가? 컴퓨터가. 그러면 과도하게 수급이 팍 쏠리니까 오버슈팅이 확 일어나겠죠.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 매도를 한다고 프로그램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어닝 쇼크라는 키워드가 뜨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매도가 쏠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이렇게 과도한 급락이나 과도한 급등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읽고 매매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알고리즘 매매도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뭐를 야기할까요? 주가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합니다. 근데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지만 수익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후자인 수익 가능성을 보고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주가 급락에 따른 호가창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순간적으로 매수 혹은 매도 효과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때 단기 매수 및 매도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요 글만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많이 하신 투자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설명이지만 무슨 말인지 딱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가 호가창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두 가지인데요. 종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호가만 보시면 돼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종목은 17.51% 급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17%가 슬슬슬슬 올라간 게 아니고요. 팍 튀면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보겠습니다.
자, 매도 호가 엄청 쌓였습니다. 그죠? 4,905원에 2,000주, 4,910원에 8,000주, 4,915원에 9,800주, 4,920원에 18,000주. 무거워요. 그죠? 네, 사기 싫어요. 이거 보면은. 매수 호가 보겠습니다. 4,900원에 1,398주, 4,895원에 241주, 그 밑에 2주, 1주, 10주.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매수 호가가 쌓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 호가는 약해요. 반면에 매도 호가는 위에다가 이만큼 매도를 걸어놨으니까 여기는 두꺼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 몇천주, 만주, 이만주, 삼만주를 다 매수하면서 먹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지금 만주만 매도를 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만주 매도하면 주가 여기까지 밀려요. 근데 여기서 만주 매수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여기서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확 밀립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2%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매도 호가 몇천 주씩 다 있어요. 두껍죠? 매수 호가 약해요. 2주, 223주, 205주 약해요. 여기서 매수를 올리려면 많은 물량들을 순식간에 사야 되는데 매도는 조금만 해도 주가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매수 호가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 순간적으로 매수 호가가 약해져요. 반대의 경우 볼게요.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보겠습니다. 주가가 6.56% 순식간에 확 빠졌어요. 그때 매수 호가 두껍죠? 1500주, 6300주, 2700주 다 천 단위로 쫙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매도 호가 볼게요. 여기까지 100단위예요. 작은 매수만 있어도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매도는 많이 매도해야지 주가가 밀리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을 때 몇천 주만 누가 사주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단기에 2, 3% 수익을 먹을 수 있죠. 이런 걸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4.89% 하락한 건데 매수 호가는 튼튼하죠? 네, 매수 호가는 튼튼합니다. 근데 매도 호가는 약하죠? 이 상황에서 조금만 누가 사주면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죠? 요거를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급락주를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매수하면 그대로 그냥 하락을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우리는 매수하겠어요? 당연히. 하락이 지지되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야겠죠. 반등을 확인하고 네, 매수를 할 겁니다. 매매 조건을 보겠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5%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 관심 있게 볼 건데 하한가까지 급락하면 네, 안 봅니다. 버리세요, 그거는. 시장보다 종목 개별 이슈라든지 수급 영향에 의해서 급락하면 더 유리해요. 그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막 5%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대부분 막 다 빠지겠죠? 이럴 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시장이 평온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뭐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별로 지장이 없는데 시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한 종목이 뭔가 악재가 터지든 수급 영향이든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시장보다 종목 개별 이슈 및 수급 영향으로 급락이 유리합니다. 요건데 쉬워요. 네,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하면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급락 종목이 1분 봉상 그냥 양봉 2개 뜨잖아요. 그럼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1분 봉상 음봉 2개 확인 후 매도입니다. 언제가 됐든 1분 봉상 음봉 2개 뜨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장중에 빠른 실시간 매매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뭘 봐요? 분봉을 보는데 그 분봉 중에서도 몇 분봉이에요? 1분봉.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이거는 매수하고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네,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네,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PC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장점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점은 급락 종목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실세 급변 종목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사용하시는 HTS에는 다 있습니다. 요 시세 급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세 급변을 1분 전 대비로 보세요. 1분 전 대비로 주가가 뭐 3, 4, 5%가 훅 빠진 게 있다. 그럼 그건 단기 급락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급변이라는 메뉴가 HTS에 다 있어요. 거기서 1분 전 대비로 보셔서 1분 전 대비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상위권으로 정렬, 솔팅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주가가 여기 확 밀렸다가 올라갔잖아요. 밑꼬리를 달고 요 밑꼬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밑꼬리 아래에서 사서 요 위에서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이런 거죠, 대충. 그러니까 가다가 주가가 갑자기 훅 밀렸잖아요, 뭐로 인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아 올렸어요. 이런 밑꼬리를 공략해서 먹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네,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전 사례 한번 볼게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차트는 다 뭐예요? 1분봉입니다. 1분봉이에요. 자, 1분봉상 평온하던 주가가 여기서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집니다. 아, 굉장히 놀라워요, 그죠? 거래량도 확 터졌다 보니까 확 밀렸어요. 아까 제가 현재가를 보여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현재가는 어떨까요? 매수호가가 두꺼울까요? 매도호가가 두꺼울까요? 매수호가가 두껍습니다. 매수호가가 쫙 쌓여있고 매도호가는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매수해도 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팍을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위치에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이 위치에서 사면은 그냥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죠. 네, 반등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반등이 안 왔죠. 제가 어떤 조건에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양봉이 몇 개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시면 안 되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1분봉상 양봉 하나, 2개 떴습니다.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를 하세요. 네. 1분봉상 급락한 종목 양봉 2개 띄우면 그냥 매수하세요. 심플하게 갑니다. 매도는 언제죠? 음봉 2개 뜰 때.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 양봉 2개 떴죠? 1분봉상.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봉 하나 더 뜨고 음봉 떴는데 이제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양 음봉 몇 개 때 매도라고 했어요? 음봉 두 개입니다. 음봉 하나에서 매도하지 않아요. 네, 음봉 두 개 뜰 때 매도. 음봉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 안 합니다. 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볼 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나 볼게요. 1분봉상 양봉, 음봉인데 연속 두 개가 아니에요. 연속 두 개 나와야 돼요. 연속 두 개. 양봉 다음, 음봉 다음에 양봉이니까 매도 아니에요. 여기 음봉 또 나왔는데 하나 뜨고 바로 양봉이에요. 매도 아니죠? 자, 볼게요. 더 올라갔습니다. 양봉 뜨고 음봉 떴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에요. 매도 아니죠. 나 그 다음에 음봉. 근데 또 양봉이에요. 매도 아니죠. 근데 보니까 음봉 두 개가 뜨는 날이 여기 났네요. 여기서는 매도합니다. 시장가로 매도하세요. 시장가로. 그럼 매수 타점은 네,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양봉 두 개 매수. 음봉 연속 두 개. 연속 두 개입니다. 연속 두 개 매도. 심플하죠. 근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어요. 네, 단타 수익이고 얼마나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분. 매수하고 매도까지 18분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네, 이게 리바운딩 매매예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적중률이 괜찮아요. 단타로 쏠쏠한 수익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ABL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평온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 터치면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때 뭘 보고 매수한다? 너무 쉬워요. 1분봉상 양봉 2개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분봉상 양봉 2개 나오면 그냥 매수하세요. 네,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되겠죠. 자, 매수한 다음에 주가 딱딱딱딱 가다가 음봉 2개 뜹니다. 그럼 매수는 지금 여기서 됐죠? 매도는 여기서 됐죠? 네, 단타로 몇백 원 정도 뛰기가 된 거고요. 매수한 다음에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7분 만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1분봉상 보겠습니다. 갑자기 개파락을 하더니 쭉 밀렸어요. 윗골이 닫았지만 밀렸고 여기서 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양봉 2개. 1분봉상 양봉 2개 뜨면 뭐예요? 매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 매도는 1분봉상 음봉 2개 연속으로 나올 때. 매도.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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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음봉 나왔지만 양봉이니까 홀딩. 음봉 두 개. 매도입니다. 그죠? 매수는 여기서 되고 매도는 여기서 됐어요. 매수한 다음에 매도까지 기간은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입니다. 8분 만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매수, 매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이거는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쉬운 매매라서. 1분봉상 급락 쭉 나온 다음에 1분봉상 양봉 한 개, 두 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요. 여기서 매수가 됐죠. 음봉 하나니까 매도 안 하고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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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하나, 둘, 매도. 오케이.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매도가 됐고요. 딱 봐도 한 10분? 네, 이 정도 안쪽으로는 매도가 되었습니다. 편하죠?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례 볼게요. 자, 역시 평온하던 주가가 1분봉상 주주주 급락하고 양봉 두 개 뜨면 양봉 두 개 뜨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양봉 두 개 뜨고 매수했을 때 쭉 보유하다가 음봉 연속 두 개 뜨면 매도. 요 위치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서 단타 수익을 대략적으로 한 20분 만에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 강의는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었습니다. 튀어 오르는 걸 이용해서 급락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오는 요 폭을 먹겠다는 게 리바운딩 매매였어요. 자, 요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강의, 풀 강의를 보고 싶다. 그리고 저의 런앤런 지난 강의들을 많이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황 관련된, 뉴스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장중에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